피부 결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피부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써봤지만 페라믹이 짱이에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하는 스페셜 케어 루틴을 보여드릴 건데요. 스페셜 케어 하면 되게 이것저것 많이 발라야 될 것 같고 무거운 제품들만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저도 사실 너무 귀찮아서 평소에 마스크팩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보여드릴 루틴은 세 가지 제품만 사용을 해서 간단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스페셜 케어 루틴이에요. 평소에 스페셜하게 케어를 한 번쯤은 하고 싶지만 너무 귀찮다, 난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루틴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샤워를 하고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로 머리까지 말리고 왔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건조해요. 상태에서 바로 오늘의 루틴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세럼, 마스크팩, 크림 그리고 마사지까지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티나자나 비건 바쿠치올 펌잉 세럼입니다. 얘는 이렇게 보시면 층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일과 세럼을 3대 7로 배합해가지고 피부 속에 꽉 찬 영양이랑 광채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세럼이에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세럼은 사용 전에 흔들어서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컬러로 딱 섞인 거를 볼 수가 있죠. 스포이드 타입으로 이게 오일 세럼 특유의 피부 결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생화 같은 장미 향이 나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비타민 A 종류 중에 하나가 레티놀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좀 효과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신에 피부에 자극이 느껴져서 못 쓰는 분들 이게 있더라고요. 바쿠치올은 식물성 레티놀로 레티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따가움이나 화끈거림, 간지러움 이런 것들은 빼고 장점만 극대화한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티나자나 바쿠치올 세럼도 식물성 레티놀인 바쿠치올을 사용해서 조금 더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광채가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되게 매끈매끈한 느낌이에요. 오일층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건 아몬드 오일인데 피부 속에 수분을 하루 종일 잠궈서 피부가 쉽게 마르지 않고 하루 종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아침에 사용해도 밤에 자기 전까지 속이 마르는 느낌이 거의 못 느껴졌어요. 이렇게 세럼을 한 겹 가볍게 바르고 바로 마스크팩을 사용할 건데요. 티나자나 비건 시카 딥 릴리프 시트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작나무 수액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순하게 피부에 휴식을 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마스크팩이 도톰하다고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시트인데 피부에 올렸을 때 편안하더라고요. 마스크팩을 또 잘 못 붙여요. 그 전에 틱톡인가 어디서 유행한 마스크팩 엄청 잘 붙이는 아저씨 영상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트 자체도 밀착력은 되게 좋아요. 마스크팩 쓸 때 꼭 같이 쓰는 디바이스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갈바닉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갈바닉 기기를 사용을 하면 마스크팩에 있는 요소 성분이나 이런 거를 더 깊게 전달해주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티나자나 비건 마스크팩은 보습력도 좋은데 피부 트러블 통증을 좀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확실히 보습력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특이한 성분이 많은데 백미꽃 추출물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 장벽 기능 조절이랑 피부 진정 이런 데 효과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진정에 유명한 병폐 추출물도 들어있고 윈터그린잎 추출물이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피부 재생이나 항염, 콜라겐 생성 뭐 이런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트도 제가 아까 되게 부드럽다 그랬는데 이게 비건 극세사 자연 유래 시트래요. 오래 붙이고 있어도 이렇게 시트가 마르는 느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10분, 20분 정도만 붙이고 있어도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팩 사용할 때 또 꿀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패치 있죠? 저거 요즘도 잘 쓰고 있는데 그거 붙이고 그 위에 이렇게 마스크팩 붙이거나 아니면 마스크팩 붙이고 이 위에다가 아이패치 붙여도 돼요. 그렇게 하면 포인트까지 확실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3분 정도만 누워있다가 와서 마스크팩을 떼겠습니다. 아 이게 한번 누워있으면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15분 누워있다가 왔는데 전혀 겉에가 안 마르고 아직도 이렇게 촉촉함이 유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저는 마스크팩 하고 나서 제일 싫은 게 이렇게 겉에가 끈적하게 남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잘 흡수가 되고 앰플 같은 거를 한 다섯 번 바른 느낌?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 살짝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흡수를 시킨 다음에 마무리로 크림을 바를 건데요. 티나자나 비건 바쿠치올 컴포팅 크림입니다. 얘는 제형이 되게 독특해요.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에요. 탱탱탱탱탱탱 이런 느낌이에요. 세럼처럼 자연유래 레트놀인 바쿠치올이 주성분이고 이거는 아침에 발라도 흡수가 빨라서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세럼이랑 크림은 둘 다 아침에 바르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크림에는 또 쉐어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해주고 되게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유화제가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물광도 살짝 느껴지죠. 향료가 안 들어가서 좀 더 안심하실 수 있더라고요. 괄사도 티나자나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제품이고 출시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내 친구네 집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럴 때에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모양이죠. 이걸로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크림을 더 잘 흡수시킵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턱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마사지를 하고 이 부분 있죠. 볼을 안쪽에 바깥으로 밀어요. 너무 힘주면은 트러블 날 수도 있고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슬슬 민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쿼츠 괄사도 써보고 유기 괄사도 써보고 세라믹도 써보고 나무로 된 것도 써봤는데 세라믹이 짱이에요. 쿼츠는 저렴해서 제일 좋은데 너무 잘 깨져요. 여러 가지 써봤지만 세라믹이 짱이에요. 압력도 딱 내가 적당히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잘 안 깨지고 괄사로 마사지까지 해서 흡수를 시켰습니다. 피부에 광채가 이렇게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끈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얼굴을 겉에를 살짝 코팅한 느낌이 나요. 아 그리고 할인 후식이 있어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티나자나 제품들을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분들은 밑에 링크 타고 가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오늘 제품 3개랑 괄사 하나 이렇게 사용해서 스페셜 스킨케어를 해봤는데요. 가볍지만 건조하거나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고 스페셜 케어 제품들을 찾는 분들에게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진짜로 추천합니다. 이제 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자야겠어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나도 써보고 싶다 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